춘천시 거두이리 마을 수도관에 누수가 발생해서 40여 가구에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. 오늘 오전 6시 15분부터 20가구의 물이 완전히 끊겼고 20가구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. 상수가는 4시간 만에 복구가 완료됐습니다. 춘천시는 누수가 발생한 관로는 9년 전 교체, 노후 관로로 구분되지 않는데 일교차가 큰 날씨에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다 제자리에서 틀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